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 스쿠나 에피소드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 이타도리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한번 예측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작중 전개 및 이타도리의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최근 스쿠나는 압도적인 주량량과 마오라의 능력 그리고 타고난 전투세스와 수많은 기술로서 현시대 최강 고조 사토루를 끝끝내 두도강 내버리고 400년 전 최강이자 켄자쿠에 의해 강림한 뇌신 카시모 하지메까지 압도적으로 박살내는 데 이어 이내 헤이안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자신의 신체까지 손에 넣으며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타도리가 카시모에 이어 대스쿠나 세 번째 주자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며 이번에야말로 고조스쿠나 격전 초기 수준의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래 기다린 만큼 이타도리가 주인공스러운 면모를 보여줄지 아니면 제2의 카시모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 그는 역사상 최강의 존재 스쿠나를 상대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가설은 이타도리의 각성입니다. 가장 존경하고 가까웠던 동료들을 눈앞에서 스쿠나에게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타도리의 울분이 끝내 폭발함에 따라 마이토를 박살냈던 당시보다 더 엄청난 수준의 분노가 표출되며 각성을 이뤄내는 동시에 신체의 모든 잠재 능력을 깨워 압도적인 주인공 버프로 스쿠나를 쓰러뜨리며 결국 봉인에 성공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어쩌면 현 시점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개 방법으로 만약 작가가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작중 주인공인 이타도리를 고조처럼 죽일 리 없다고 생각되기에 향후 전반적인 전투 방향으로 보아 가장 무난한 전개 스토리이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로 우뚝선 스쿠나를 과연 어떻게 공략하고 봉인시킬지가 위 에피소드에서 가장 큰 관건이자 난제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타도리와 스쿠나의 연결고리가 큰 귀추로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이타도리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급인 켄자쿠가 무수한 세월을 거쳐 스쿠나의 그릇, 즉 특수 제작한 미스테리 생물 그 자체이며 나름 긴 세월 동안 스쿠나와 함께 의식과 신체를 공유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스쿠나의 술식이 주인공 이타도리에게 온전하게 새겨져 고조와의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원동력인 스쿠나의 술식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됨에 따라 스쿠나의 의도대로 전투가 진행되지 않고 외를 이타도리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내 봉인당해 주물이 되거나 존재 자체가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타도리와 스쿠나의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나 자신조차 몰랐던 켄자쿠가 비밀리에 삼은 이타도리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 이타도리의 망상, 과거, 혹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조의 도움 등 다방면적 요소가 추가로 가미되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현재 밝혀지지 않는 이타도리의 능력 및 정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투가 이제 막 개전되었고 아직 참전 가능한 주술적 인물들이 꽤나 남아있기에 향후 전투의 판세에 따라 해당 전개의 두각이 천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타도리와 함께 등장한 주술 변호사 히그루마 히루메의 역할이 무엇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쿠나가 사용하는 전연의 구조를 파악한 히루미가 주복사살을 통해 스쿠나에게 일정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스쿠나는 예전 이타도리 안에서 히루미를 좋아하여 그의 술식을 이미 알고 있으면 물론 파이퍼까지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단순 그의 능력만으로 스쿠나에게 유효타를 먹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히루미가 단순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나타난 것이 아닌 이타도리와 함께 등장한 것으로 봐 참전 직전에 서로 어느 정도 전략을 짜고 전장에 함께 난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히루미를 포함 현재 전장의 등판에 있는 킨즈와 유타 역시 최강급 주술사임은 여지가 없지만 고조마저 나름 쉽게 박살낸 스쿠나이기에 이들의 전략이나 도움만으로는 주인공 이타도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으며 결국 스쿠나와의 결착은 이타도리의 행보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이타도리의 사망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이 뒤따를 것입니다. 배드엔딩을 맞이한 옆 동네 시리즈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만화판의 현 시점 이타도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스쿠나의 최후가 현재로선 모호하다는 작가의 언급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쿠나의 현재 모습과 더불어 3일 회유 자체가 애초에 켄자쿠가 스쿠나를 대전에 의도적으로 참가시켜 참가 주술사들의 부정적 감정부터 사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 즉 전 인류와 텐겐의 동화로서 신세계 형성을 위한 의식의 하나라는 기본 설정 등
어떻게 보면 배드엔딩을 위한 빌드업과 설정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충격적 결말을 선보이려는 작가의 의도나 수습이 곤란해진 만큼 강해진 빌런 혹은 설정 오류로 인해 충분히 등장 가능한 전개로, 만약 배드엔딩이 전개된다면 주인공 이타도리가 스코나의 정면으로 나선 현시점, 이타도리의 사망과 동시에 시리즈 자체가 속전속결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타도리의 참여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 혹은 사건의 시작으로 인해 전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타도리의 등장과 동시에 켄자쿠 혹은 중대한 사건의 시작으로 인해 스쿠나와의 추가적인 전투가 아닌 아예 다른 전개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으로, 만약 3일 회유 이후 다른 에피소드를 염두한 작가의 전개 방향이 따로 존재하고 또 켄자쿠도 등장하지 않았기에 관련 떡밥 회수를 위해서라도 향후 충분히 등장 가능한 전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타도리는 어떤 최후, 아니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